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완전 그지같은 소개팅 빌런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아마 제목을 보시고 진짜 그 사람이야? 진짜 그 사람이야? 이러면서 달려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또 낚시는 아닌 게 다 보고 나시면 아, 왜 제목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봅시다. 제목 모처럼 기분 좋게 소개팅을 나갔는데 아이씨 진짜 재수 개 오지게 없네. 하필이면 영철이가 나왔어요. 아유 미친 소름 꺼져 탱! 원제 소개팅 하루 만에 스킨십을 하는 남자. 제목 그대로 제가 소개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고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 다 있는 건지, 원래 이런 경우가 있는 건데 저만 몰랐던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글씁니다. 다른 배경 설명 없이 그냥 최대한 짧게 있는 그대로만 쓸게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오늘 저는 친구의 소개로 정말 오랜만에 소개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참고로 이 남자 저희보다 6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뭐 외모, 나이, 스타일, 인상, 키, 직업 등등등 이런 외적인 부분들 다 떠나서 아 물론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거 다 떠나서 진짜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촉새처럼 쉬지도 않고 계속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아니 그래 뭐 그게 뭐 재미가 있거나 또 흥미가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 저도 좀 알아듣고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 그나마 참고 들어주겠는데 그냥 주구장창 쓸데없이 본인 자랑과 허세 같은 거 그런 것만 부리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또 알고 싶지도 않은 말만 계속하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자기 혼자 이러면서 웃고 특히 제가 안 웃으면 눈치를 줍니다. 눈치를 줬어요. 아 왜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야 계속 예의 있게 억지로 웃으며 네네 했었지만 이건 진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다 싶어서 이거 오늘로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거짓 웃음만 지었는데 아, 바로 이 거짓 웃음 때문에 결국엔 제가 피를 봤어요. 그러니까 밥을 다 먹은 후에 자리를 옮기자길래 일단 네 하고 카페로 가는데 솔직히 너무 싫었죠. 그냥 이대로 끝낸 후에 집으로 오고 싶었지만 이 미친 인간이 밥을 너무 빨리 먹는 거야. 20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준 친구 얼굴 때문에 적어도 한 시간은 채워야지 싶어가지고 딱 거기까지만 따라가려고 했던 건데요. 그랬는데 헐 이런 미친 이 또라이 같은 놈이 길을 걸어가던 중에 밑도 끝도 아무런 징조도 없이 정말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순간 깜짝 놀라 바로 손을 빼고 그와 동시에 완전 놀란 토끼 눈으로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또 지 혼자 껄껄껄 웃으며 하는 말. 아 그게 꽁꽁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그래서 손 한번 잡고 싶었던 건데 왜? 안 됩니까? 뭐 꽁꽁씨는 혹시 제가 싫어요? 어? 마음을 빨리 말해봐. 이지랄. 거기에 개썩은 미소까지. 하,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는 그냥 개또라이구나 싶은 마음에 친구고 뭐고 그냥 때려쳐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래서 바로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 저 이만 집에 가야겠어요. 아까 얻어먹은 밥값은 친구 통해 오늘 내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밥은 지가 산다고 해서 저는 커피를 사려고 했던 거였어요. 딱 이렇게 말한 후에 그냥 아무 대답도 안 듣고 바로 돌아서서 집에 걸어가는데 이 인간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개 띠꺼운 목소리로 아니 저기요 꽁꽁씨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요? 제가 뭐 꽁꽁씨한테 크게 실수한 거 있습니까? 에? 혹시 제가 방금 손잡아가지고 그래서 이러는 거냐고. 아니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요? 아 진짜 속 좁네 꽁꽁씨 등등등 이런 말을 하더니 나중엔 혼잣말 비슷하게 아니 시치도 내 좋다고 웃어놓고 아, 졸라 빼네. 이런 미친 소리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해댑니다. 다 들리게요. 정말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겨지질 않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한테 이런 미친 말을 들었다는 게 말이죠. 그리고 상황이 이쯤 되니까 무서운 걸 넘어서 어떤 빡침 그런 게 단전에서 확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도 무서웠지만 나중을 위해 이렇게 딱 자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우린 그냥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제 나름 강하게 말을 한다고 했는데, 와, 진짜 사람이요. 어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건지. 갑자기 분위기 확 가라앉히면서 거기다가 반말 비슷하게. 안 맞아? 뭐가? 아니, 그리고 진짜 안 맞으면 지금부터 뭐 하나하나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닌가? 등등등 완전 추근덕거리는 투로 사람을 쳐다봐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 새끼한텐 그것도 건수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 무시하고 지하철 타려고 집 쪽으로 가는데 지하철 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와 정말 미쳤나 봐요. 이 인간 분명 차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지하철 안까지 카드를 찍고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소름이 아니라 공포가 느껴졌고요. 이번엔 진짜 강하게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 미친놈을 딱 때려 죽일 듯 노려보며 저기요, 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따라오실 건데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꽁꽁씨, 지금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이거 뭐죠? 그러니까 이 인간 저희 집까지 따라오겠다 이런 소리 맞죠? 제가 하는 해석 틀린 거 아니죠? 그렇죠? 여하튼 이때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눈빛도 죽이고 살짝 좋게 좋게 타이르는 투로 저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 진짜 부탁드릴 테니까 제발 곤란한 상황은 만들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이 식빵 씨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하는데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지금 뭐라고? 이러니까 사람을 이제는 죽일 듯 노려보면서 아이씨 뭔데? 꽁꽁씨 뭐 귓구멍에 뭐 돌이라도 쳐박았습니까? 아 식빵 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매달리고 하면은 좀 받아주는 맛이 있어야지. 아까는 쳐 웃다가 뭐요? 어?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대부분이 욕이었어요. 결국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선자에게 전화를 했고 야, 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제서야 겨우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물론 돌아가는 내내 계속 욕을 고시렁거렸고요. 그렇게 저 혼자 지하철 타고 집으로 왔고요. 다시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이때 처음부터 다 설명을 했죠. 그러자 이 친구도 엄청 놀라면서 사과를 합니다. 원래는 절대로 그런 오빠가 아닌데 뭐 연애사포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뭐 주책을 뜬 것 같다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해요. 하... 그러니까 저는요 결국 그 미친놈 하나 때문에 친구를 잃었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개팅 첫날부터 상대방 손을 잡고 스킨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나요? 그 새끼가 돌아가면서 했던 말 요새 다 이런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요즘에 정말 이런 미친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말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헐 미친 개소름돋아 나 왜 안 만나줘 충을 만나셨네요. 자기가 만나달라 했는데 안 만나주면 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나중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쓰레기들. 여하튼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부디 몸조심해요. 대댓글 네 맞아요. 저런 놈은 애초에 잘라야 합니다. 만약 사귀기라도 하면 까딱하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 진짜 세상이 너무 무섭고 그지 같아. 이제 연애도 못하겠네. 2번 헐 자기가 이 정도까지 하면 받아줘야 한다니 도대체 뭘 받아달라는 거야? 그냥 미친놈이네요 이거. 3번 야 그 주선자도 진짜 되게 웃기네. 뭐 연애세포? 이거는 연애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사이코예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이코도 아니라 개사이코죠. 되게 위험해요. 가까이 있으면 안 돼. 4번 참고로 저는 남자인데 소개팅 첫날에 손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손이 살짝 스쳤을 때 상대 여자, 물론 지금은 여친입니다만은 손을 잡으려다가 놓친 거라 그때 확실한 느낌이 왔었거든요. 이 친구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민망해할 것 같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수인 척하고 실수로 못 잡은 척하고 다시 잡았죠. 하지만 이것은 100% 그린라이트가 터졌을 때 얘기고 저거는 뇌가 터진 거라. 아이고 쓰니 진짜 무서웠겠습니다. 5번 솔직히 하루 만에 스킨십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느낌이 왔을 때지 저렇게 지 알대로 판단해가지고 들이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만큼 저 자식은 소개팅을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교미가 하고 싶어 먹이 찾으러 나왔던 거야. 6번
그러니까 그때가 내 나이 28살 때인가 한 10년 전이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을 소개받았거든요. 당시 저희 아빠가 자주 가던 가게 직원이었어요. 분명 남자 관심 없다고 말을 했지만 아빠가 자꾸 괜찮은 친구 같아 한번 만나봐 이래가지고 만난 건데 이 또라이가 두 번째 만남에 영화를 볼 때 제가 싫다고 계속 거절을 하는데도 팝콘을 먹여주려고 하고 또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지 같았지만 그래도 아빠 부탁이니까 세 번은 만나보자 했더니 세 번째 만난 날 술 처마신 뒤에 모텔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바로 걷어찼는데요. 여기서 정말 웃기는 건 당시 같은 직장 동료 여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응? 아니 이게 웬일이야? 물론 아빠한테는 차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엄청 예민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싶어서 되게 친한 친구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이 미친년이 막 깔깔거리면서 하는 말. 야, 키스는 처음 만난 날 하는 거 아닌가? 이 지랄. 하, 정말 세상에 남자고 여자고 미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7번. 와, 쓰니. 저랑 비슷한 일을 겪으셨네요. 저도 작년에 소개팅을 한번 했었는데 이 미친 또라이가 첫날부터 손잡아도 되냐 묻길래 안 된다 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쳐먹나? 실실 쪼개면서 막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탁탁 쳐냈는데 포기를 몰라. 아이씨, 그러면 우리 팔짱이라도 낍시다! 이러면서 강제로 팔짱을 꼈어요. 그 후에 슬금슬금 손잡으려고 팔 타고 내려오던 그놈, 그때 그 변태 새끼가 떠오르네요. 그날 헤어지자마자 연락 다 씹었는데 이후로 몇 달 동안 지 혼자 계속 연락하더니 제가 차단을 하니까 결국엔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쓰니도 조심하세요. 정말 쿨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걸 싫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으면서 빼네 이런 식으로. 아 물론 실제로도 뭐 좋은데도 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싫은 거랑 가짜로 싫은 그거는 티가 나거든.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머리로만 아이씨 좋으면서 빼기는 확 빼버리고 싶네. 감사합니다.